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성의 갈릴레이 위성들의 공전 운동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지금 보는 목성 위성의 공전은 12월 10일부터 일주일간 촬영한 사진으로 만든 것입니다. 요즘 초저녁 밤하늘에서는 동쪽과 서쪽에 밝은 전체가 보이는데 동쪽엔 목성이, 서쪽엔 금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성보다 고도가 약간 높은 곳에는 토성도 볼수 있지만 영상과 같이 밝은 서울에서는 토성은 잘 보이지 않지만 목성과 금성은 너무 밝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간혹 목성이 뜨는 동쪽 방향에 아차부자리 카펠라라는 밝은 별을 목성으로 착각하기도 하지만 좀더 신경을 쓴다면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번 목성의 운동을 촬영한 이유는 위성들의 공전 주기와 궤도 장반경을 이용해서 목성의 질량을 구하는 탐구 활동에 대한 강의를 위해서였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융합과학연구원의 초청으로 제주도에 근무하고 계시는 과학쌤들을 대상으로 천체망원경을 활용한 프로젝트 학습이란 주제 하나를 만들었지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곧 만들어 올릴 테니 찾아봐 주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촬영 장소는 서울 평창동이고 강아지와 산책 나왔다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어수선한 연말에 크리스마스도 분위기가 나지 않지만 크리스마스 트리를 배경으로 목성과 금성을 동시에 볼수 있는 기회는 색다른 분위기를 주네요. 쌍안경이 있다면 목성의 위성도 관측이 가능합니다. 이쪽은 서쪽 하늘인데 금성이 큼지막하게 보이고 이쪽 동쪽 하늘에는 목성이 작게 보이네요. 지금 보는 영상들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이고 목성의 위성을 좀더 정확하게 촬영하려면 천체 망원경과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옥상에 망원경을 설치해두고 일주일 동안 오르락내리락하며 촬영을 했답니다. 단지 망원경 한 대만으로 목성의 질량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물론 케플러 공식이 하나 더 필요하고요. 영상에서 목성의 대기가 보이지 않게 촬영된 것은 위성이 촬영되려면 카메라의 게인값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노출이 오버가 됐기 때문입니다. 좁쌀처럼 작은 알갱이들이 목성 주위를 도는 모습이 귀엽네요. 아마도 실제로 촬영된 이런 영상을 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갈릴레이 위성 4개 중 가장 안쪽에는 이오가, 가장 바깥쪽에는 칼리스토가 공전을 하며 가니메데가 가장 크기가 큰 위성에 해당합니다. 일주일 동안 촬영한 사진 중 좋은 것만을 골라서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각각의 개별 사진은 지금 보여주는 것과 같이 촬영되었고요. 망원경은 셀레스트론 SCT 8인치이고 카메라는 플리3를 사용했습니다. 위성의 운동이 계속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일주일간 촬영된 사진으로 만든 지금의 영상 하나가 반복적으로 재생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와 같은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이미지에 익숙해져 있는데 실제 촬영된 목성의 영상을 본 느낌은 좀 어떠신지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목성의 질량 구하는 과정도 기대를 해주세요.